2020년 5월 1일 농업농촌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공익직불제의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익직불제를 한번 따라잡아 볼까요? 본격적인 설명 전에 공익직불제가 무엇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 농촌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직불제 중 쌀소득 보전 직불제, 밭고정 직불제, 조건분리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됩니다. 또한 경관보전 직불, 친환경 직불, 논활용 직불의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직불과 추가 신청이 가능한 선택형 직불,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네요. 네,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러 가볼까요? 1단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농사짓고 있는 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땅인지와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농사짓고 있는 땅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면 그동안 쌀, 밭, 조건분리 직불의 대상이 되었던 농지에 대해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으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과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았던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신규 농업인이라면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0.1 헥타르 이상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촌의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은 동일 시, 군, 구에 있는 농지 1헥타르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90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농촌 지역은 읍면과 농촌 지역으로 분류된 동 지역을 말합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뿐만 아니라 요건만 충족하면 신규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불금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0.1 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전과 큰 차이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면적 분할로 직불금을 더 받는 것은 안 되겠네요? 다만 매매, 증여, 상속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2단계,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농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줄인 표현입니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니라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농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농가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하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 19세 미만 미혼인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그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은 같은 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자녀 학업 등으로 세대 분리된 배우자, 학교 진학 등으로 세대 분리된 미혼의 19세 미만 자녀, 혼인 외 사유로 2년 전 세대 분리한 자녀 등은 같은 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럼 신청하러 갈 때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가져가야겠네요. 이렇게 범위가 정해진 농가는 총 7가지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공익 씨 농가를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농업인 아버지 등장! 농업인 어머니 등장! 회사원 아들 등장! 소규모 농가 직불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인 가족 구성원도 함께 고려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회사원 아들도 농가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은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말합니다. 소농 직불금의 첫 번째 조건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의 합이 0.5 헥타르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청 면적을 더했을 때 0.5 헥타르 이하여야 요건 충족. 둘째, 농가 내 농업인과 비농업인 전체 구성원의 모든 소유 농지 면적의 합이 1.55 헥타르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모두가 소유한 농지 면적을 더했을 때 1.55 헥타르 미만인 경우 요건 충족. 아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농지도 포함됩니다. 셋째,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2020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어야 요건 충족. 넷째,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020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읍면지역 등 법에서 정한 농촌지역에 거주하여야 요건 충족. 다만 질병의 치료, 요양 등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농촌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인정합니다. 다섯째,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 농업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요건 충족.
여섯째, 농간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의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모두의 농업의 소득을 더했을 때 4,500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 충족. 마지막으로 농간의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이고 시설 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각자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시설 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요건 충족. 일곱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소농 직불금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0.5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시더라도 나머지 6개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 면적에 대한 면적 직불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3단계로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면적 직불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면적 직불금을 받으러 가볼까요?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달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면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소농 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 면적 직불금은 농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지급, 이런 차이가 있군요. 네,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농지 면적이 커질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농지 유형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구분하여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하고, 면적 구간은 2헥타르 이하, 2헥타르 초과에서 6헥타르 이하, 6헥타르 초과에서 30헥타르 이하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 단가를 다르게 정합니다. 다만 구간별 지급 단가는 논밭 모두 최소 헥타르당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논밭을 더하여 농업인의 경우 30헥타르, 법인의 경우 50헥타르, 들녘 경영체는 400헥타르까지 면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9년에 지급 상한을 초과하여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의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익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농업 농촌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겠습니다. 화학 비료는 사용 기준을 지키고 비료는 적정하게 보관, 관리합니다. 가축 분뇨 퇴비화, 액비화 및 살포 기준을 지킵니다. 또한 공공수역에서 농약, 가축 분뇨를 배출하지 않고 하천수 및 지하수의 이용 기준을 지킵니다. 둘째, 우리의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겠습니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합니다. 생태 교란 생물의 반입 등을 금지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지킵니다. 셋째, 모두가 찾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고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합니다. 넷째,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산물의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및 기타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을 지킵니다.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을 지킵니다. 다섯째, 농업 경영체를 더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영농 활동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또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 정보를 변경합니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사항별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 시에는 각 감액률을 합산. 반복 위반 시에는 감액 비율 2배가 적용되니 준수 의무를 충실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수 사항 실천뿐만 아니라 실제 농사 짓는 사람, 실제 관리하는 농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점검을 사후 점검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직불금 신청 정보와 각종 보조사업 이력 정보를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증빙 서류를 갖추어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공익직불 사업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4월 중 주소지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5월부터 6월경 농지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중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지키시고 연말에 직불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선 경영체 정보 변경, 후 직불금 신청. 평소에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연말에 직불금 수령.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100점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화면의 모니터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익직불제 따라잡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